개표 결과는 정은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종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도종환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중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함께 8월 12일, 13일 양일간 진행된 제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입니다. 충청남도 권리당원 선거인단 5만 9,432명, 유효 투표자 수 1만 8,939명, 투표율 31.87%. 충청북도 선거인단 3만 2,989명, 유효 투표자 수 1만 1,345명, 투표율 34.39%.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인단 6,066명, 유효 투표자 수 2,733명, 투표율 45.05%. 대전광역시 선거인단 3만 2,413명, 유효 투표자 수 1만 895명, 투표율 33.61%입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입니다. 발표는 최고위원 후보자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득표수 4,701표, 득표율 12.41%. 기호 2번 서영교 후보 득표수 4,607표, 득표율 12.16%. 기호 3번 박찬대 후보 득표수 3,237표, 득표율 8.55%. 기호 4번 고민정 후보 득표수 9,056표, 득표율 23.91%. 기호 5번 고영인 후보 득표수 1,488표, 득표율 3.93%. 기호 6번 윤영찬 후보 득표수 2,605표, 득표율 6.88%. 기호 7번 정청래 후보 득표수 1,387표, 득표율 27.42%. 기호 8번 송갑석 후보 득표수 1,797표, 득표율 4.74%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득표수 2,529표, 득표율 11.15%. 기호 2번 서영교 후보 득표수 2,854표, 득표율 12.58%. 기호 3번 박찬대 후보 득표수 2,010표, 득표율 8.86%. 기호 4번 고민정 후보 득표수 5,247표, 득표율 23.12%. 기호 5번 고영인 후보 득표수 1,020표, 득표율 4.50%. 기호 6번 윤영찬 후보 득표수 1,731표, 득표율 7.63%. 기호 7번 정청래 후보 득표수 6,248표, 득표율 27.54%. 기호 8번 송갑석 후보 득표수 1,051표, 득표율 4.63%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득표수 689표, 득표율 12.61%. 기호 2번 서영교 후보 득표수 748표, 득표율 13.68%. 기호 3번 박찬대 후보 득표수 574표, 득표율 10.5%. 기호 4번 고민정 후보 득표수 1,155표, 득표율 21.13%. 기호 5번 고영인 후보 득표수 221표, 득표율 4.04%.
교육반 윤영찬 후보 득표수 393표, 득표율 7.19%. 기호 7번 정청래 후보 득표수 1519표, 득표율 27.79%. 기호 8번 송갑석 후보 득표율 167표, 득표율 3.06%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득표수 2986표, 득표율 13.7%. 기호 2번 서영교 후보 득표수 2621표, 득표율 12.03%. 기호 3번 박찬대 후보 득표수 2066표, 득표율 9.48%. 기호 4번 고민정 후보 득표수 4471표, 득표율 20.52%. 기호 5번 고영인 후보 득표수 922표, 득표율 4.23%. 기호 6번 윤영찬 후보 득표수 1575표, 득표율 7.23%. 기호 7번 정청래 후보 득표수 6300표, 득표율 28.91%. 기호 8번 송갑석 후보 득표수 849표, 득표율 3.9%입니다. 다음은 당대표 후보자별 득표 결과입니다. 먼저 충청 남도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12646표, 득표율 66.77%. 기호 2번 박용진 후보 득표수 3018표, 득표율 15.94%. 기호 3번 강훈식 후보 득표수 3275표, 득표율 17.29%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8405표, 득표율 74.09%. 기호 2번 박용진 후보 득표수 2421표, 득표율 21.34%. 기호 3번 강훈식 후보 득표수 519표, 득표율 4.57%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2083표, 득표율 76.22%. 기호 2번 박용진 후보 득표수 502표, 득표율 18.37%. 기호 3번 강훈식 후보 득표수 148표, 득표율 5.42%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8045표, 득표율 73.84%. 기호 2번 박용진 후보 득표수 2187표, 득표율 20.07%. 기호 3번 강훈식 후보 득표수 663표, 득표율 6.09%입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진행된 12개 시도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후보자별 누적 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 먼저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득표수 27,505표, 득표율 11.48%. 기호 2번 서영교 후보 득표수 26,516표, 득표율 11.06%. 기호 3번 박찬대 후보 득표수 25,591표, 득표율 10.68%. 기호 4번 고민정 후보 득표수 52,985표, 득표율 22.11%. 기호 5번 고영인 후보 득표수 1950표, 득표율 4.57%. 기호 6번 윤영찬 후보 득표수 18,518표, 득표율 7.73%. 기호 7번 정청래 후보 득표수 67,632표, 득표율 28.22%. 기호 8번 송갑석 후보 득표수 9,545표, 득표율 4.15%입니다. 다음은 당대표 후보자별 누적 득표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87,800표, 득표율 73.28%. 기호 2번 박용진 후보 득표수 23,840표, 득표율 19.9%. 기호 3번 강훈식 후보 득표수 8,181표, 득표율 6.83%. 다음은 제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최고위원 후보자입니다.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12.61%,
기호 2번 서영교 후보 11.78%, 기호 3번 박찬대 후보 9.5%, 기호 4번 고민정 후보 21.57%, 기호 5번 고영인 후보 2.27%, 기호 6번 윤영찬 후보 6.25%, 기호 7번 정청래 후보 30.61%, 기호 8번 송갑석 후보 5.41%. 다음은 당대표 후보자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79.69%, 기호 2번 박영진 후보 16.96%, 기호 3번 강원식 후보 3.35%입니다. 이상으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4개 시도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와 제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들께서는 투표에 참여해주신 당원 동지 국민들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우리 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모두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